And this is Eugenia. 네, 오늘은 뭘 할 거죠? 오늘은 네. 여기에 이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뭐죠 이게? 내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예요. 네, 이게 GS25에서 이제 하는 건데 판매를 시작했어요.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네, 근데 사실 어제 사러 갔는데 품절이라고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사왔어요. 품절될 만큼 이게 맛있을지 우리 한번 되게 미식가죠? 되게 잘 먹고 되게 잘 먹고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을 잘 구분하는 미식가입니다. 되게 빨리 먹고 싶구나. 네, 이거 이게 내 생각에는 그렇게 다 먹는 거야? 다 먹어야지 그렇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하나야? 엄청 크다. 보여줘봐. 몰랐어? 아, 이게 빵이 네 개예요. 뭘로 만들어졌는지 말씀해주세요. 한 개 얇은 게 아무튼 여러 겹이에요. 여기 막 참치도 보고 달걀도 쌀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네요. 아주 두꺼워 보이네요. 이거 아직 못 들었어. 아, 짠, 짠. 아, 사랑아. 이거 지금 딸기 잼은 달려있는 부분이랑 달걀 달려있는 부분 먹는데요. 엄청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빵도 여러 가지고. 달걀 샐러드에 감자가 들어있어요. 2200원 치고는 어때? 엄청 크고 맛있어요. 이 정도 하면 4,000원 해야 되죠.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여기가 인기가 있어서 뭘 파는 거 아닌데 거기 거기 자주 가는 여행인들 아주 그게 뭐라 그러지? 운이 좋은 겁니다. 너도 데뷔할래? 응? 뭘로 데뷔할래? 왜일까? 네. 저는 이 중간에 부분에 있는 이 참치 같은 이런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달걀도 맛있긴 하네. 빨리와. 달걀의 중고화가 아주 아주 오묘한데도 새콤하고 뭔가 매콤한 거 있나? 고소하고 그런 게 되게 잘 맞아요, 궁합이. 그렇죠. 빵이 좀 많은 게 조금 힘들어. 너무 많네요. 빵이 많아서 한 번에 10억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우네. 빵을 따라 말해요. 빵을 조금만 덜 사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빵 진짜 많아. 빵이 7개 하나에 빵이 7장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장인데 7장이네. 7장이에요. 좀 얇아요. 눌렀거든요. 유진이가 요리 되게 잘하구나.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말씀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그 뭐지? 배고플 때 먹으면 포만감이 너무 나는 지금 이렇게 왔는데 힘들다 먹기가. 그냥 운동하고 저 샌드위치 막 가볍게 먹으시는 걸 생각하는데 이거는 왜 한 끼 데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빵이 너무 많지? 그리고 이게 좀 맛있는 식빵이면 좋을 것 같아요. 싸구려 식당이라서 조금 입안에 딱 넣으면 떡처럼 딱 달라붙는 뭔지 알지? 이 식빵 너무 많아. 진짜 많아. 아세올라 있네. 칼로리가 545. 맞네. 근데 왜 그 많은지 알겠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래 많이 힘드니까 이걸 먹으면 맛있는 거야. 그렇게 해.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먹는 것만큼 먹고 네. 이걸 먹으니까 그렇게 막 극찬할 만큼 맛있진 않네. 네, 그치. 이게 그냥 많은 것 같아. 조금만 이걸 줄여서 걸면 안 그렇다. 빵을 조금 덜 넣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또 이벤트를 하죠? 네, 맞습니다. 엄청난 작은 이벤트, 완전. 언니가 지금 엄청 작은 이벤트 구독자가 명조? 지금 1,000명을 넘겼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제가 어제 다닌 팬이 1,001명이라고요. 아 진짜 일단 그래서 댓글에 만약에 샌드위치를 먹고 싶으면 구독이랑 댓글에 샌드위치 먹고 싶어요
아니면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제일 마음에 든 댓글을 뽑아서 그분에게 기프트 이거 콘 기프트 콘 기프트 어 기프트 콘 이거 샌드위치 기프트 콘이 있으면 그걸 보내드리고 없으면 다른 거 보내드릴게요. 일단 어 되게 괜찮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치? 어. 하지만 알찬 이벤트인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이게 의외로 어 나 해보면 나쁘지 않을 네. 이벤트 되게 참여율이 낮을 것 같아.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인사를 할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아이돌 뮤키스 먹었고요. 아 네. 네 그래 다음 이렇게 마무리 드릴까요? 지금까지 예쁜 말 모시마 더 예쁜 말 디즈니하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제발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